대학 스포츠, 그 중에서도 대학 배구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진짜 봄배구는 2018 코스프 대학 배구 유리그입니다. 위로 더 높이 올라라는 슬로건으로 개막 3주차 4월의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인사드릴 경기는요, 다시 한번 중위권 도약하는 시즌을 목표로 내건 명지대학교와 그리고 지난 시즌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였습니다. 목포대학교의 경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용인 명지대학교 자연 캠퍼스에서 준비해드리고요. 오늘 제 옆에는 전설의 거포십니다. 이경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경수입니다. 예, 전설을 제가 옆에서 마주하다니 영광입니다. 네, 아닙니다. 자, 이 전설을 이제 앞으로 만들어갈 우리 후배들과 오늘 경기를 함께하게 되셨는데 네. 너무 추워요. 그렇죠, 봄이 추워요. 맞나요? 기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네. 지금 선수들이 오늘 몸을 잘 풀고 100%의 컨디션을 하실지 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예. 보통 이런 경기는 1세트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몸이.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네. 첫 세트에서 어느 정도 몸을 빨리 풀어놔야지 그 2세트, 3세트 이어지면서 그런 집중력을 네. 이어갈 수 있거든요. 네. 오늘같이 추우면은 아무래도 부상 위험도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위축되는 그런 경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변수가 또 있고 또 두 팀이 또 비슷한 순위권 서로가 서로를 이기겠다고 작정하고 나온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목포대가 작년 이전 시즌 같은 경우에는 명지대를 3대0으로 이겼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즌 초반이거든요. 시즌 초반에 한번 잡고 나가야지 좀 더 후반으로 갈수록 좀 편해질 수 있는 1승을 갖고 간다는 게 가장 큰 의미죠. 이제.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오늘 정말 1세트 빨리 몸이 풀려서 오늘 경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텐데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경기 더 이상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명지대가 작년 같은 경우 리시브가 좀 많이 부족했는데 이번 겨울 훈련을 한 동계 훈련을 하면서 네. 얼마큼 끌어올리냐에 따라서 지금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면 목포대는 먼 거리를 이동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네네네. 자, 그 컨디션도 오늘 잘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2018 코스프 대학 배구 유리그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이 됐고 6월 9일까지 1학기 리그가 마치게 되겠고요. 그리고 2학기 9월에 남은 잔여 예선 경기 그러니까 각 팀마다 리그 경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9월 20일부터는 6강 토너먼트 그리고 10월 중에는 챔피언 결정전까지 이렇게 스케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리그로 연결이 되는 거 위원님 대학 시절에는 이렇게는 안 했잖아요. 예, 저희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겨울 슈퍼리그 네. 그 실업팀하고 같이 대학팀하고 묶어서 경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1차, 2차 뭐 왕중왕전 충계 뭐 이렇게 그런 한 곳에서 이제 일주일 뭐 한 8일 정도 이런 네. 경기를 많이 했었죠. 예. 이제 시스템이 좀 달라졌는데. 네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이렇게 리그가 운영되니까 선수들이 적응을 해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네. 저희가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연속적으로 경기를 많이 하다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경기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경기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게 좀 아무래도 좀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런 리듬을 잘 유지하는 팀이 정성적으로 갈지 않을까.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2017년도 지난해 3대 0으로 목포대가 승리를 거뒀다는 얘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경기가 두 팀 모두에게 정말 중요했던 경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포대 같은 경우에는 1부 리그 와서 첫 승을 명지대한테 네, 거뒀어요. 네, 네. 네. 참 의미 있는 경기였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2부 대학이 1부 대학을 첫 승으로 거두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명지대는 정말 시즌 첫 경기였는데 충격이었고 네네. 그러면서 시즌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물론 네네. 다른 사정도 있었겠지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 팀 모두 다 승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텐데 자, 그 얘기가 오늘 관전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명지대 상대로 1부 리그 첫 승의 추억이 있습니다. 어게인 2017 목포대학교에 오늘 그 다시 한번 작년 첫 경기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목포대학교가 두 경기를 치렀습니다. 강팀을 상대로 했습니다만 공격 성공률이 너무 낮았어요. 네네.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세타가 이전 시즌 같은 경우는 졸업을 했거든요. 기존에 네. 계속 뭐 4년 동안 있었던 세타가 졸업을 했고 이번 네. 지금 새로운 세터 김상호 세터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김상호 세터가 네. 지금 충남대에 있다가 편입해서 들어온 학생이고 예. 그러다가 이제 1년 정도를 운동을 그냥 볼만 주고 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이번 시즌에서 이제
세타로 다시 복귀를 하려니까 거기에도 많이 힘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반드시 그 손발 맞추는 게 좀 잘 맞아져서 목포대는 승리로 가져가야 되겠고요. 반면 명지대학교입니다. 패배에 대한 두려움, 이젠 승리의 환희로 바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지난 홍익대학교의 경기 3-2로 졌어요. 네. 지긴 했지만 상당히 멋진 경기를 펼쳤거든요. 네네. 네, 그게 아마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파이널 세트가 갔다는 게 의미가 크죠. 예. 네. 지난 시즌 또 전승을 했던 팀이 또 홍익대학교고요. 네네네네. 네. 그렇지만 또 지난 시즌 아쉬웠던 게 명지대 이 리시브 그리고 디그 면에서 좀 많이 아쉬웠기 때문에 이 기본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중탁 감독이. 아무래도 작년 이전 시즌 같은 경우에 리시브 쪽 때문에 패를 많이 한 경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같은 경기에서도 아무래도 두 팀 다 지금 신장이 나쁜 편이 아니고 좋은 편이거든요. 네. 좋은 편이기 때문에 리시브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세트 풀을 해서 공격 성공률을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리시브가 올라와야 네네. 세터가 또 좋은 공을 뿌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오늘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경기 양상이 펼쳐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 팀 선수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먼저 목포대학교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타트로 나온 선수들입니다. 3번 세터 김상우, 그리고 7번 센터 강민, 11번 레프트 박건휘, 그리고 14번 레프트 김동민, 17번 라이트 이창준, 그리고 18번 센터 김세훈 선수가 먼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포대학교는 지금 최정원 코치가 벤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명지대학교 선수들을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명지대학교입니다. 1번 라이트 도건우, 그리고 7번 세터 김재남, 11번 센터 조성현, 12번 레프트 이호성, 14번 센터 배성근, 17번 센터 김동선 선수가 명단을 나와 있고요. 명지대학교는 계속해서 류중탁 감독이 팀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즌 많이 아쉬워했던 류중탁 감독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정말 칼을 갈고 나왔다는 얘기, 그런 눈빛, 그런 의지를 좀 느낄 수 있었어요. 말씀 많이 아끼셨어요. 경기 전에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아... 네. 어떡하죠? 경기로 보여주겠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 전 네.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패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좀 오늘 같은 경우도 긴장을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경기 전에 상당히 안 말씀 안 하셨는데 오늘 만약에 이기면 승장 인터뷰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웃으시면서 얼마든지 해주시겠다고. 네. 자 오늘 어느 팀이 이겨서 어느 팀 감독과 승장 인터뷰를 하게 될지도 한번 또 지켜보고요. 저희가 그때는 또 궁금했던 것들도 많이 여쭤보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보겠습니다. 이제 양 팀의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명지대학교와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맞대결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두 팀 모두 이번 시즌 세 번째 경기고 두 팀 모두 다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패하고 오늘 경기에 왔기 때문에 승리가 절실한 두 팀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겨도 깔끔하게 승점 3점을 다 가져가고 싶겠죠. 그렇죠. 네. 자, 명지대학교 선수 쪽에서 먼저 서브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명지대학교는 7번 김재남 선수가 먼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학년 김재남. 자, 시판 휘슬과 함께 김재남의 서브로 경기가 시작됩니다. 살짝 넘어왔고요. 석공으로 성공합니다. 자, 처음 공격이 속공입니다. 백에이가 나왔죠. 백에이가 나왔는데 예. 그 명지대 김동선 선수가 손을 들어가지고 바운드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지금. 예. 자 그러면서 첫 득점 목포대학교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첫 공격을 속공으로 연결한다는 거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텐데요. 네. 자 리시브 이번에도 속공. 속공대 속공으로 응수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17번 김동선입니다. 자, 이 선수가 그래도 신장도 상당히 좋고 두 팀 통틀어서요. 네네. 석공으로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계속되는 명지대학교 이여송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여송 선수가 이 명지대학교의 주포입니다. 리시브 됐고요. 김상우 왼쪽 스파이크 성공. 자, 이창준 선수의 공격 성공입니다. 이창준 선수가 지금 시간차로 들어와서 공격을 했죠. 네. 자, 시간차 공격 성공합니다. 자 일단은 뭐 두 번의 공격뿐이긴 하지만 일단은 목포대 두 번의 공격은 좀 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박건희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네트에 걸립니다.
지금 박건희 선수가 토스가 좀 많이 불안정했어요. 토스가 낮다 보니까 지금 네트에다 때렸죠 이제 지금. 예. 자, 뭐 좀 시간을 두고서는 휘슬을 불고선 1초, 2초, 3초 정도 쉬고서 이제 그 토스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급하게 했어요. 그런 템포 조절도 본인의 역량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자, 리시버 어렵게 잘 받았고 오른쪽에서 때립니다. 철액이 어디에서 받았습니다만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이창준 선수가 지금 잘 쫓아가긴 했지만은 예. 좀 간발의 차로 좀 놓쳤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창준 선수의 공격 성공, 연속 공격 성공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천고를 졸업한 4학년입니다. 이창준 강 서브 네트 맞고 넘어갔는데요. 어렵게 살렸고 오른쪽 스파이크 차내기 성공. 자, 동건우 선수가 공격을 성공했습니다. 동건우의 공격 성공. 이나다 경기에서는 9포인트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 활약을 했었는데 홍대 경기에서는 출전하지 않았던 동건우입니다. 동건우 서브 나갑니다. 살짝 길었네요. 네, 살짝 밀렸네요 지금. 네. 지금 공격 타이밍이 살짝 끌어 내려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위에서 히팅을 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면서 때리다 보니까 공이 밀리죠 지금. 예. 그래서 잘 들어갔고 석검으로 하지만 시간 호흡 맞지 않았어요. 그대로 나갑니다. 예, 김재남 지금 세타가 지금 토스가 좀 많이 불안했거든요. 좀 많이 낮았어요. 네. 예, 그 처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김재남 세터가 주전 세터로 뛰지는 않았지만 세트가 좀 그리 높지 못했습니다.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는 김재남. 자, 강력한 김세훈의 서브는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이 선수도 1학년 선수인데 뭐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좀 많은 비중을 두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팀에서. 명지대학교 배성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한데요. 나갔습니다. 아직 선수들이 몸이 좀 많이 안 풀렸나 봐요. 예. 지금 의욕은 강한데 지금 미스가 지금 서브 미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첫 오프닝 멘트 때 춥다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자, 저희도 상당히 추위를 느끼고 있는데 선수들도 아마 느끼고 있을 텐데 이 느낌들을 빨리 끌어올리는 팀이 1세트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자, 뚝 떨어지는 공 잘 받았고 스파이크! 자, 뒤에서 손을 내봤지만 그대로 나가고 맙니다. 네, 이하성 선수가 지금 직선 강타로 좀 잘 빼때렸죠. 지금 투브락 상황에서. 예. 네. 자신감 넘치는 이하성의 스파이크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명지대가 한 점 뒤져 있는 상황. 6대 5 한 점 뒤져 있습니다. 조성현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우 백어택 블로킹 하지만 나갑니다. 이창준 공격 성공. 자, 아직까지 뭐 양팀 벤치가 조용하죠? 네. 아직은 지금 초반이다 보니까 좀 지켜보는 거죠, 이제. 네. 백토스 호흡 맞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김재남 선수가 실수를 좀 한 것 같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지금 라이트 선수하고 같이 호흡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자, 실책이 나오면서 범실이 나오면서 한 점을 헌납했고요. 다시 한번 김재남. 오른쪽 스파이크. 자, 맞고 다시 내려옵니다. 이렇게. 자, 오버타임이 아니에요. 갑니다. 오른쪽 스파이크 성공. 이효성. 자, 저는 이번에 오버타임인 줄 알고요. 네. 이효성 선수가 어려운 공을 공격 성공했습니다. 지금 리베로 김성민 선수가 위에서 지금 네트에 맞으면서 그게 공이 많이 돌았거든요. 네. 지금 토스하는 것보다는 언더로 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았나 그 생각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불안한 상황이 네네. 됐어요. 석공 블로킹 나갑니다. 김동선이 손을 내봤습니다만 터치아웃. 김동선 선수가 지금 같은 경우 손을 좀 집어넣어줬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들고만 있었기 때문에 네. 공을 대주기만 했죠. 네. 확실히 감싸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공이 맞고 나서 방향이 정확하게 안 가잖아요. 네네. 9대 6 목포대가 석점 앞서 있습니다. 오픈 공격 쳐내기 하지만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찬스볼 목포대 김상우 왼쪽 선택 스파이크 받아낼 수 있습니다. 석공 막힙니다. 블로킹. 김세훈 선수의 블로킹이 나왔습니다.
아, 목포대학교가 초반 뭐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네. 지금 김동선 선수가 명재 김동선 선수가 키가 크다 보니까 지금 세타가 이 그 석공을 이용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자 리시브 불안해요. 자 가운데로 뛰어졌고 어렵게 넘겼는데요. 이게 또 성공하는군요. 도건우의 공격 성공. 지금 아무래도 토스가 많이 붙었거든요. 많이 네. 붙었으면은 전진 수비를 좀 어느 정도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지금 뒤에서만 바라보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목포대 수비가 조금은 아쉬웠던 네네. 그런 장면. 10대 7 석점 명지대학교가 한 점 줄였습니다만 아직 뒤져 있습니다. 박건휘, 김상우 석공! 뒤쪽에 꽂힙니다. 이창준 선수가 지금 같은 경우는 높은 공격수인데 석공까지 뜨면서 네. 빠르게 해결해 줬죠.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어느 위치에 가서 다 공격을 해줘야 되는 목포대 선수들입니다. 네. 특별한 뭐 해결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서브 강하고 좋았습니다만 잘 받았고 오른쪽 붙었어요. 블로킹. 다시 한번 김세훈의 블로킹 포인트. 토스가 지금 낮으면서 많이 붙었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처리하기 힘들 상황이 왔고 그럴 때는 좀 붙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그런 걸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냥 블로킹이 되고 때렸죠. 지금. 그렇죠. 네. 자, 이 블로킹 되고 때리면 뭐 뚫어낼 수 있으면 다행인데 거의 많이 걸리잖아요 타이밍이나 이런 지금 게. 지금 같이 어느 정도 조금만 붙어도 공 높이가 좀 떠 있으면은 쳐내기도 좀 편했을 텐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머리를 받고 때리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네. 자, 그 답답한 마음이 류중탁 감독 표정에서 나오는데 왜 그냥 머리를 받고 때리냐. 좀 더 요령 있게 좀 해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차라리 붙였을 때는 그 공이 붙었을 때는 아예 들어가면서부터 빨리 붙어가지고 그냥 네. 페인트식으로 이제 브루킹에 탁 붙였다가 다시 자기 본인이 받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너무 못했어요. 네. 네. 그렇죠. 너무 그냥 대고 때렸습니다. 네네. 자 명지대학교가 작전 시간을 요청했고요. 목포대의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박건희 서브 날카로웠어요. 오른쪽 스파이크 블로킹 나갑니다. 공격 성공 도건우. 예, 토스가 좋으면 이렇게 쳐내기도 가능하잖아요. 네네. 예. 예, 경기 전에 목포대학교의 토스가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양상으로 봐선 아직까지 명지대가 좀 불안해요. 네네. 네, 채 걸립니다. 김동선의 서브. 명지대에서는 이 김동선 선수가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입니다. 지금 양쪽 목포대나 그 명지대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세타 같아요. 세타가 얼마큼 토스를 네. 올려주냐, 얼마큼 자신 있게 해주냐. 그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격수가 포인트 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자 나갔습니다. 아 이번에는 심판들을 불러 모이네요. 선심 부심을 불러 모으는 주심입니다. 자 이번에 뭐 자 바로 그냥 다들 돌아가는데요. 자 어떤 판정이 내려질까요? 그냥 나갔을까요? 터치아웃일까요? 아 터치아웃이 선언됐군요. 네, 네. 이번에는 뭐 네트 앞쪽이 아니라 뒤에서 맞았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블로킹에 김동민 선수가 지금 손을 살짝 든 것 같아요. 아 블로킹에서 네. 맞았군요. 네, 블로킹에서 약간 굴절이 보이긴 했거든요. 예. 자 13대 9가 됐습니다. 명지대학교 포인트를 가져왔고 다시 한번 서브인데요. 김상우 왼쪽 스파이크 쳐내기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쳐내기 성공하는군요. 도건우. 자 이렇게 토스가 좋으면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공격을 해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토스가 살짝 붙긴 했지만은 네. 지금 도건우 선수가 잘 처리를 해줬죠. 네. 네. 자 도건우가 잘 처리했고 서브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김상호 왼쪽 오픈. 자 블로킹 맞고 다시 들어왔고요. 다시 때려야죠. 다시 한번 왼쪽으로 쳐내기 김동민. 김동민 선수 지금 처리를 아주 잘해줬어요. 지금 투블럭 상황이거든요. 무리하게 강타로 때리지 않고 직선으로 해서 연타로 맞춰서 지금 터치아웃을 유도를 했어요. 네. 자 1세트 14대 10 목포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이번 시즌 아직까지 승리가 없고 아 이번엔 아 김세훈 선수 지금 어깨 힘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 김세훈 선수가 1학년이거든요. 지금 네네. 블로킹 긴장을 예.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블로킹 두 개도 했고 네. 그러니까 뭐 긴장도 하고 좀 옆에서 진정하라고. 자 14대 11이 됐고요. 배성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25 괜찮았죠? 왼쪽 백어택! 자 어렵게 받았고 이번엔 붙었어요. 아 이걸 또 성공해주네요. 이효성. 지금 너무 지금 공이 많이 붙어가지고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예. 직선으로 확실하게 틀어서 때려주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어려운 공격을 좀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목포대에서는 브루킹 자리를 잘 잡아줬어야 되는데 네. 브루킹 자리가 열리는 바람에 한마디로 반대쪽으로 생각한다면 또 좀 쉽게 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보면. 어려운 공격을 했지만. 예. 자 그렇게 추격을 또 시작하고 있는 명지대학교 목포대학교가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14대 12 두 포인트 차밖에 되지 않았고요. 자 양 팀이 흐름을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명지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조금 전에 이효성 선수가 때렸던 저런 스파이크 뒤에서 날라오는 걸 때리는 건 쉽지 않잖아요. 지금 2단 공격이 붙어서 2단 공격이 올라온 거냐 떨어져서 2단 공격이 들어온 거 2단 네. 토스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네트에 붙다 보면은 세팅 포인트 자리에서 토스하는 거하고 분명히 떨어져서 토스하는 거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붙었다는 거는 좀 브로킹 자리만 잘 잡아줬으면은 좀 더 목포대에 유리했을 텐데 지금 네. 같은 경우는 좀 좋은 거기 해줬네요 지금. 그렇군요. 브로킹 위치를 잘 보고서. 자 서브 범실로 한 점을 내주는 배성근입니다. 15대 12가 됐고요. 김동근의 서브. 올라옵니다. 블로킹 이효성 하지만 터치아웃. 이효성이 또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네. 자, 두 팀 모두 인하대 명지대는 인하대 홍익대 그리고 목포대는 경기대 인하대 강팀들만 지금 상대하고 두 팀이 맞붙었기 때문에요. 자, 그전과는 다른 기록들을 두 팀 선수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고 공격 성공도 상당히 지난 경기보다는 좋습니다. 아 리시브 불안해요. 자 리시브가 불안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브에이스. 자 이런 건 좀 받아줘야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볼이 좀 짧긴 해도 그렇게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이성찬 선수가 빨리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먼저 잡아줬어야 되는데 좀 늦은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명지대 조성현의 서브를 준비합니다. 조금 긴데요. 오버헤드 패스. 김상우 석공! 성공합니다. 이번에는 강민 선수가 석공을 강민 선수가 지금 잘 때려줬죠. 지금 김동 선수가 브루킹이 떠졌는데 잘 틀어서 크로스 쪽으로 때렸네요. 네. 그 짧은 시간에도 어디로 틀어칠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이 센터 선수들입니다. 네. 오픈 자 페인트 통하지 않았고 다시 오른쪽으로 이창준 페인트 블로킹. 자 볼 처리가 조금 아쉬웠던 목포대 그걸 또 블로킹으로 막아내는 김동선입니다. 김상우 선수 지금 토스가 너무 급했어요. 지금 너무 급하다 보니까 지금 페인트를 받고 바로 지금 라이트를 했어야 되는 라이트 공격을 때리는 상황에서 돌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한 점 차가 됐습니다. 바싹 추격하고 있는 명지대 목포대는 도망가야 되는데요. 왼쪽 오픈. 자 뒤에서 받아냈고 2단 살렸고 때릴 수 있습니다. 이효성 하지만 블로킹. 강민아의 1인 블로킹으로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지금 명지대 김성민 선수가 리베로 김성민 리베로가 지금 수비를 좋은 수비를 해줬거든요. 예. 분명히 지금 그러고서 레프트로 원브록 상황이었는데 아 거기서 좀 많이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원블록을 뚫지 못했던 이효성 동점 만들지 못했고요. 블로킹 다시 한번 연속 블로킹 이번엔 박건휘. 자, 목포대학교가 위기를 블로킹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건휘 선수가 지금 자리를 잘 잡아줬네요. 네. 자, 지금 한 점 차까지 추격을 당했던 목포대가 이 블로킹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네네. 자, 강민의 서브인데요. 목포대가 이 흐름을 타고 20점 고지에 먼저 올라갈 수 있을지요. 18대 15 때렸는데요. 나갔어요. 아 터치아웃이 선언됐군요. 터치아웃. 자 이창준 선수가 강력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보지만 심판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18대 16. 자 이나대 명지대 살짝 위험했어요. 이효성의 서브. 이성찬 받았고 임상우 왼쪽 다시 받아냅니다. 2단 불안한데요. 살려냈고 자 일단 3단 넘깁니다. 찬스 볼 명지대학교 다시 한 점 차로 추격할 수 있을까요. 스파이크 잡아냈고 디그가 멋지게 하나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찬스 볼 명지대 이번엔 백토스고요. 도건우 성공.
아, 덕원의 공격 포인트. 한 점 차를 결국은 다시 만드는 명지대. 자, 조금 전에 이 아웃 판정이 목포대에게는 조금 흔들리게 했나요, 목포대를? 그래, 아무래도 지금 점점 1세트 후반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좀 한 번의 포인트가 좀 좋은 결과가 나야 되는데 지금. 자, 이번에는 속공으로 이창준이 또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한숨 돌리는 목포대학교 19-17입니다. 자, 리시브 괜찮았고요. 백터스. 동원의 블로킹! 걸립니다! 아, 결정적인 블로킹이 하나 나옵니다. 김세훈 오늘 1세트에만 3개의 블로킹을 만들어내는군요. 야, 1학년 선수가 지금 1세트에 3개의 블로킹을 잡았습니다. 자, 바로 명지대학교의 류중택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데요. 다 따라갔어요. 지금 두 번이나 한 점 차를 만들었는데 동점까지 못 간 명지대입니다. 도건호 선수가 한 번 정도는 더 끊어줬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예. 조금. 그렇죠. 네. 아무래도 도건호 선수가 지금 팀의 공격을 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되는 선수인데. 네. 자, 저렇게 아쉬운 명지대학교 그 표정은 류중택 감독에게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고요. 석점 뒤져있는 명지대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목포대 지금 좋은 분위기를 끌고 가지 못하면 일단은 뭐 20점에 먼저 올라와도 아직 포인트가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아직 20점 아직 멀은 거죠. 25점까지는 아직 5점이 남아있는데. 예. 그 안에 변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집중을 계속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석권 블로킹! 다시 한번 김세훈 1세트 네 번째 블로킹입니다. 지금 맨투맨을 떠버렸거든요. 지금 김세훈 선수가 예. 줄 거라고 완전히 예상을 해버리고. 예. 좋은 블로킹이 나왔네요 지금. 상당히 아쉬워하는 김택 감독. 박건희 이번엔 네트에 걸립니다. 21-18 석점 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블로킹이 목포대 선수들이 5개, 6개 정도를 잡아내고 있는데요. 1세트만. 자, 김동선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2m 2cm 가장 큰 김동선. 박건희 받았고 이창준 쳐내기 성공. 자, 21-18 석점 22-18이 됐습니다. 이창준 선수가 지금 잘 빼서 때려줬죠. 지금 약간 공이 좀 떨어졌거든요. 네. 네, 낮은 것 좀 떨어지긴 했는데 요령 있게 잘 처리를 해줬네요 지금. 이창준의 서브. 백토스 됐고요. 붙었어요, 붙었어. 붙었는데요 이게 나갔군요. 자, 너무 붙여버리면 공격수들이 힘들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공이 붙어버리면 블로킹 손 안에 들어가거든요. 자동적으로. 예. 들어가는데 그러면 좀 더 공을 강하게 때려도 손바닥에 맞는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효 블로킹이 될 상황도 많이 오게 되죠. 그렇죠. 네. 자, 백어택 이창준! 블로킹을 완벽하게 피해서 성공시킵니다. 아, 오늘 이창준의 컨디션 좋은데요? 좋은 공격을 많이 보여줬어요 지금. 예. 지금 워낙 몸이 빠르기 때문에 좀 스피드가 많이 좋네요 지금. 네. 예. 그런 스피드를 지금 또 세터 김상호 세터랑 좀 많이 또 맞춰둔 것 같아요. 많이 이용해주고 지금 넣었다 뺐다 지금 시간차 들어왔다 지금 막 그런 공격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지금. 자, 시간차가 돼버렸는데요.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어블리킹이 됐고요. 백어택 이창준 다시 한번 공격. 계속해서 지금 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이창준. 네, 지금 목포대 지금 이창준 선수 지금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죠 지금. 예. 예. 그러면서 이창준의 공격 성공 세트 포인트에 올라선 목포대학교입니다. 자, 블로킹 오늘 많이 하고 있는 김세훈의 서브인데요. 잘시브 불안해요. 자, 스파이크 찬스 볼이에요. 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 김상 왼쪽에서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넘어갔고 이창준 김상우 석공. 다시 한번 명지대 때리는 블로킹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1세트를 목포대학교가 25-19로 가지고 옵니다. 자, 1세트 목포대학교는 상당히 뭐 또 이창준 선수가 잘해주면서 잘했고 명지대는 이 한 점 차를 몇 번 따라 붙었는데 마지막이에요. 지금
명지대 쪽에서는 지금 공격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많이 막 걸리고 있거든요. 예. 많이 막히고 있고 범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자체적으로 리시브가 그렇게 나쁜 건 생각은 안 되는데 지금 공격 쪽에서 많이 힘드네요 지금. 그렇죠. 네. 자, 2세트에는 명지대학교 공격의 활로를 다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돌아가 오겠습니다. 여기는 용인 명지대학교 자연 캠퍼스입니다. 다시 명지대학교 자연 캠퍼스로 돌아왔습니다. 2018 쿠스피 대학 배구 유리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방금 안내 보셨듯이 2018년도 쿠스프 유 스포츠 마케팅 러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까지 모집합니다. 오늘이 4월 7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같이 함께 마케팅 참여하셔서요. 이 대학 스포츠를 통해서 스포츠 마케팅에서도 배우고 또 대학 스포츠를 통해서 마케팅에 대한 그런 꿈들을 먼저 만들어 가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는데요. 4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4명 중에 2명은 스포츠 선수 출신, 운동선수 출신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kusf.or.kr로 접속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너를 함께 하시면 많은 경험들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세트 기록 잠시 보시면 어떤 점에서 좀 주목이 되나요? 지금 목포대 이창준 선수가 네. 지금 공격 성공 67%가 나고 있거든요. 네. 지금 12개를 때려서 8개 포인트 네. 그리고 브루킹 하나 걸렸는데 지금 지금 목포대 또 강민 선수가 60%에 지금 토탈 5개 지금 3개 포인트 나는데 공격 성공률이 지금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반면에 지금 명지대학교는 33% 김동선 그리고 이호성 선수가 50%를 때려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해요 지금. 네네네. 전체적으로.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지대학교 공격적인 면에서 2세트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2세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2세트 목포대학교 김상우 선수의 서브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리시브 됐고요. 앞으로 밀어줬고 스파이크 이어서 하지만 범실이군요. 자, 이창준 선수가 먼저 네트를 건드린 것 같고요. 자, 뭐 첫 번째 포인트 명지대학교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호성의 서브였고 자, 블록을 완벽하게 따돌립니다. 박권혜 공격 성공. 지금 김상우 선수가 완벽하게 지금 시간차로 지금 완벽히 빼줬는데요. 예. 예. 멋진 플레이가 나왔네요. 자, 지금 정말 목포대가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이 서브세트와 호흡이 너무나 맞지 않아서 이 목포대 벤치에서도 걱정을 했는데 오늘은 정말 잘 맞는 모습을 네. 보여주면서 명지대학교에게 좋은 경기 하고 있습니다. 블록킹 걸렸고 다시 한번 김재남 언더토스 왼쪽으로 자 그대로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포대학교 찬스볼 백토스 이창준 직선 성공합니다. 저도 오늘 해설을 하기 전에 목포대 예. 경기를 좀 봤는데 김상호 세터가 좀 많이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최영원 그 코치가 그 경기 시작 전에도 김상호 세터가 좀 쉬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좀 그게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렇죠. 오늘 잘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지금 목포대학교 계속 좋은 포인트를 만들어가는데 이번에 서브 실패가 나왔습니다. 김재남 선수의 서브가 7번 강민 선수 강민 선수 있어. 네. 서브가 그대로 나가고 말았고요. 자, 명지대 김동선의 서브로 계속 경기가 진행됩니다. 김동선의 서브. 리시브 됐고 오른쪽 이창준
성공합니다. 이창준이 또 어느새 오른쪽에서 공격을 또 성공시키네요. 오늘 이창준 선수의 몸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네. 너무 빠르고 네. 컨디션 완벽하네요 지금. 자, 저런 이창준 선수를 명지대에서는 블로킹으로 막는 수밖에 없나요? 블로킹으로 막아야죠. 네. 박건우의 서브. 일단 리시브 됐고 왼쪽 시간차 뒤에서 받을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안 됐군요. 자, 3번 김상우 선수가 몸을 한번 날려봤는데 그 다음 디그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명지대에서는 지금 이창준 선수를 막으려면 서브를 강하게 넣어줘야 돼요. 네. 네. 자, 덕원의 서브. 자, 길었어요. 직접 공격. 아, 여기서 네터치가 나왔죠. 네, 목포대 선수의 네터치를 선언합니다. 이성찬 리베로가 지금 받은 게 네. 지금 거의 네트 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김상우 선수가 이제 붙으면서 토스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위에서 토스를 하는 거는 하고 뒤에서 들어가면서 토스하는 건 엄밀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터치를 하게 됐죠. 네. 김상우 선수 밀어줬고 블로킹. 조상현. 자, 이번에 지금 목포대가 네. 좀 리시브가 지금 두 개가 흔들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명지대에서 이제 브루킹이 잘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자, 초반 2세트 5대 3 명지대가 앞서갑니다. 그만큼 서브가 조금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서브를 강하게 때려줘야 됩니다. 네. 이번에 안정된 서브 이창준 2단. 자, 마지막 넘겨야죠. 마지막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공격해야 되는 목포대. 이번엔 왼쪽 스파이크 김동민. 지금 김재남 선수가 지금 공이 좀 짧았거든요.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브루킹 자리를 잘 잡아줬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걸 놓쳤어요 지금. 자, 이 찰나의 순간에 공격 성공 실패 여부가 또 가려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센터 쪽에서 브루킹이 쫓아다니는 게 많이 자, 좀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드에서 자리를 잘 잡아줘야지 이제 센터가 가서 붙이는데 지금 그게 좀 미흡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좀 불안했고 이게 기록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네트를 넘어가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네. 자, 어쨌든 목포대학교가 5대5 동점 순식간에 만듭니다. 그리고 이창준 이번엔 나갑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네. 뭐 포인트 욕심을 낸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서브에이스의 욕심. 이 서브에이스 넣을 때 정말 짜릿하잖아요. 그럼요. 아무래도 혼자 올려서 혼자 때릴 수 있는 그런 서브다 보니까 이제 자신만의 이제 크게 뭐 다가오죠. 이번에 걸립니다. 네. 자, 명지대도 배성균 선수가 강하게 한번 꽂아봤는데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서브는 무조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 없으면은 왜냐하면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면 이게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다 네. 보면 한 타임 늦을 수밖에 없고 자꾸 내려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자신감 있게 때려줘야 돼요. 미스 하더라도. 네. 자, 더군요. 하지만 뒤에서 걸렸고 김상우가 토스 해줬는데요. 붙었죠 지금. 자, 다시 한번 찬스볼 김재남 왼쪽 밀어줬고 이효성 쳐내기 성공. 이효성이 오랜만에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7대6 명지대학교가 다시 앞섭니다. 자, 현대배구는 정말 서브가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배구가 됐기 때문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서브가 약한 팀이 좀 많이 불리하고 서브 네. 강한 팀이 많이 유리하게 돼 있죠 지금. 그렇죠. 보통 저 팀이 훈련할 때 서브 리시브 잘 됐을 세트 경우에 이제 세트 플레이를 연습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브리시가 안 된 경우에 좀 그거를 대처하기가 좀 미흡해집니다. 리시브가 안 된 상황은 연습을 돼 있는 상황이 아니군요. 네. 네, 쉽게 말해서. 자, 이번에 불안해요. 이번에 이게 포인트가 됐군요. 행운의 득점. 행운의 득점. 목포대학교. 네. 리시브 불안했거든요, 김상우. 네. 자, 반면 명지대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었어야 됐어요. 너무 그쵸.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후위에서 지금 서브 때릴 때 약간 어택라인 쪽까지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어느 정도 리시브한 걸 확인을 하고 빠졌어야 되는데 무조건 빠진 거죠. 서브 못 참아서. 그렇죠. 이효성 성공. 자, 이효성의 공격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직선으로 잘 때려줬죠 지금. 네. 9대 7입니다. 명지대학교 7번 김재남 세터 서브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지금 주장을 통해서 지금 항의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냥 넘어가는 것 같고요. 자 9대 7 두 점 차 앞선 명지대 7번 김재남 선수가 이제 서브를 넣겠습니다. 명지대 세트 김재남 살짝 넘겼고 백토스 백어택 이창준. 아 정말 오늘 몸이 좋네요. 지금 이창준 선수 프로필에 키가 192cm로 나오는데 저는 한 180 되는 선수가 날아다니는 것처럼요. 네. 너무 빨라요. 네. 자, 김재남 불안했고 이번에 뒤에서 받아냈습니다. 자, 김동민 살렸고 3단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박건희 3단 넘겼습니다. 찬스 볼. 김재남 왼쪽 페인팅 이어송 성공합니다. 아, 지금 세 명의 선수가 몰렸거든요. 목포대 수비에서. 예. 거기 서로 이제 얼굴 보고선 사인이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자, 한 사람이 먼저 달려가가지고 사인을 하고서 빨리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 가운데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네. 자 강한 서브 뒤에서 어렵게 잘 받았습니다. 왼쪽 이창준 성공합니다. 오늘 뭐 이창준 강할 땐 강하게 또 약할 땐 약하게 다 들어가요. 지금 약간의 톱스가 좀 약간 길었는데 이창준 선수가 예. 지금 처리를 너무 잘해줬어요. 네. 자, 컨디션이 너무 좋네요. 네. 오늘은 정말 양팀 통틀어서 이창준이 가장 많이 보입니다. 네네. 자, 팬들도 오늘 이창준 선수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김재남 백토스 이번에 도고도 대각 성공. 자 명진의 도고도 선수의 득점이 나왔는데 자, 더 많은 득점 도건우 선수가 해줘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건우 선수가 공격 라이트 공격할 때 몸이 너무 빨리 열리네요. 지금. 네. 네. 빨리 열리면 어떤 게 안 좋은 거예요? 직선 때리가 너무 힘든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몸으로 받아 자기 몸으로 이제 가슴 쪽으로 공이 토스가 날아오기 때문에 네. 직선 때리가 좀 힘들죠. 그렇게 되면 때릴 들어가는 방향으로 약간만 크로스로 보선 네. 공격을 때려주면은 코스를 원활하게 직선하고 크로스 잘 때릴 수 있을 텐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크로스는 잘 때릴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직선 쪽으로 틀어치기는 좀 더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블로커들은 또 그거 보고 들어오고요. 네. 자 서브 범실 박건희의 서브 범실. 자 명지대가 계속 앞서 있습니다. 12대 10 2세트는 명지대가 리드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포인트는 두 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도건의 서브 뒤에서 받았고 석격으로 성공하는군요. 김동민 지금 김재현 선수가 잘 처리를 해줬어요. 지금 토스가 생각외로 좀 많이 낮았는데 그렇죠. 지금 직선을 잘 틀어뜨려줬죠 지금. 자 김세훈 선수의 공격 포인트군요. 자 이창준의 서브. 이창준이 오늘 서브에서 하나쯤은 노려볼 만한데 이번에는 잘 들어갔습니다. 김재남 왼쪽 쳐내기 하지만 뒤에서 받을 수 있고 다시 백토스 이창준 쳐내기 성공합니다. 오늘 다 되는 이창준. 지금 파이팅이 너무 좋아요. 지금 이창준 선수. 예. 예. 저렇게 파이팅 좋을 때는 누구도 말릴 수 없잖아요. 저 말릴 수 없죠 이제. 예. 자 일단은 명지대 선수 교체를 한번 해봅니다. 14번 배성근 선수가 나오고요. 5번 정다운 선수를 투입하는 류중탁 감독입니다. 자 분위기 좋은 이창준. 서브에이스도 좀 욕심날 텐데요. 강했어요. 하지만 잘 받았고 김상우 왼쪽 들어갔습니다. 아, 교체에 들어온 정다운의 공격 포인트. 좋아하는 명지대학교 하구. 자, 토요일인데도 명지대 학구들이 좀 찾아왔습니다. 명지대학교 앞선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1세트는 내줬기 때문에요. 명지대 입장에서는 이번 세트를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김동민의 페인팅 통하지 않았고 자 넘어오는 공 다시 내렸습니다만 명지대 찬스입니다. 석공! 자 11번 조성현 선수의 석공입니다. 자 약간 좀 혼란스러웠는데 이걸 석공으로 마무리하는 명지대입니다. 조건우 선수의 그 찬스볼을 좀 여유있게 줬으면 좀 더 편한 플레이를 했을 텐데 너무 바빴어요 지금. 예. 공이 넘어갈 뻔했거든요. 지금. 좀 어수선했어요. 자 이번에 넘어갔어요. 직접 공격! 다시 한번 포인트 조성현. 그리고 명지대 지금 분위기가 11. 지금 올라가고 있죠 지금. 예. 예. 자 명지대 분위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라가고 있고
곧바로 그 분위기를 끊기 위해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목포대학교의 최정원 코치입니다. 작전 시간 뭐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여기서 점수를 더 잃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힘들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부터라도 집중력을 더 발휘해가지고 좀 포인트를 만회해야 되죠. 지금. 네. 최정원 코치가 지금 팀 사정상 코칭 스태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몸풀 때는 트레이닝복을 입다가 네네네. 지금 또 벤치에 앉으면서 이 정장으로 또 갈아입었는데 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오늘 경기 팀을 잘 만들어서 왔어요. 네, 팀을 지금 잘 이끌고 있네요. 지금. 네. 최정원 코치의 모습이 계속 잡히는데 상당히 나이도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네네. 네. 동생들, 후배들을 잘 이끌고 있는 최정원 코치입니다. 하지만 석점 뒤져있는 목포대. 자, 리시브 좀 불안했고요. 2단, 자, 때리나요? 하지만 넘기지 못합니다. 김동민의 스파이크, 하지만 네트를 넘기지 못했고 명지대학교가 다시 한 점을 가지고 옵니다. 16-12. 자, 계속해서 지금 5번 정다운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명지대가 점수를 좀 벌렸습니다. 아, 또 불안해요. 김동민 언더핸드 토스, 이창준 딜이죠. 자, 그대로 나갔다는 심판 판정. 17-12 목포대가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다시 한번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목포대학교의 최정원 코치입니다. 목포대에서 지금 집중력도 떨어지지만 지금 리시브에서 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플로타 서브를 뒤에서 때리고 있는데 너무 뒤에서 나가서 앞에 짧게 떨어진 서브를 좀 빨리 들어가지 못하지 않나 그렇죠. 생각되네요. 예. 지금 또 뭐 리베로 쪽, 이성찬 리베로 쪽으로 많이 갔는데 리베로 포지션은 물론 리베로도 서브 받는데 부담스럽지만 리베로는 그래도 잘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리베로 그 디펜스나 뭐 수비나 뭐 리시브를 하기 때문에 그걸 아무래도 다른 선수로 많이 봤거든요. 네. 지금 좀 더 집중력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성찬 리베로가 화면에 잠시 잡혔는데 집중해야 되는 목포대. 그리고 명지대는 이 기세를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서브 범실. 지금 작전 타임의 첫 서브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전하게 줬는 게 낫지 않았나. 네. 보통 작전 타임 이후에 미스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는 안정되게 왔고 석공! 뒤에서 받았어요. 이창종! 수비 좋았어요 지금. 자, 이걸 때리나요? 연타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명진에 가야죠. 왼쪽 이어서 블로킹!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명지대학교의 포인트 18-13. 이어성 선수가 지금 공격으로 잘 처리를 해줬네요 지금. 네. 자, 이번에 포인트를 좀 못 가지고 왔으면 또 목포대학교 추격의 빌미를 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어성의 공격 성공. 조성현의 서버. 바닷고 백터스 붙었는데요. 성공합니다. 도건을 가받지 못했고 공격 성공하는 김동민. 18-14. 넉점 차. 2세트 들어와서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2세트도 많이 남아있고 순식간에 쫓아갈 수 있는 점수인데요. 김동민 서브 잘 받았습니다. 백토스 도건우 성공합니다. 자, 도건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공격을 좀 잘해줬어요 지금. 예. 지금 타이밍이 약간은 늦은 듯하지만은 늦은 듯하면서도 빠른? 네. 올라가면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예. 공을 때려주고 있는. 어쨌든 타이밍이 좀 이상하다는 건 블로커들이 잡기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자, 리시브 불안했고 이창준 때리는데요. 오호! 이걸 성공하는군요. 이창준. 도건우 선수가 지금 라이트 빼고 택될 때는 좀 약간 그 공의 높이에 비해 점프가 조금 늦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올라가면서 바로 때려주는 게 지금 포인트가 나거든요. 그렇죠. 자, 19-15입니다. 자, 석공 김동선 터치아웃이 선언됐군요. 김동선의 공격 성공. 김동선 선수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네트에 좀 붙었거든요. 아무래도 세팅 자리가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조금만 때려졌으면은 네. 좀 더 좋은 공격이 나올 수 있었는데 안정되게. 네. 자, 이번에는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공격 범실 나옵니다. 박건휘. 목포대가 지금 범실이 많아지고 있죠 지금. 네. 자, 그러면서 2세트를 지금 점수차를 많이 내주고 있고 조금 힘이 빠진 모습인데요.
자, 명지대 입장에서는 이 여세를 몰아서 이 세트를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효성의 서브. 그래서 받았고 길었는데요. 자, 원핸드 토스 하지만 네타치가 나왔네요. 지금 김동선 선수의 네타치가 나왔어요. 네, 예, 명지대 김동선의 네터치를 선언합니다. 목포대 지금 리시브가 좀 길었거든요. 지금 네트 위에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김상호 세타가 석공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네. 자, 하지만 명지대 범실이 나왔고요. 왼쪽으로 오픈 조건우 대각 성공합니다. 조건우 좋은 공기 나와줬네요. 지금 토스가 약간 붙었는데 처리를 잘 해줬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16대 12 6점 차 명지대학교가 2세트 많은 점수 앞서가고 있고요. 이제 2세트 가져오기까지 석점이 남아 있습니다. 김동선의 서브. 자, 리시브 이번에 나쁘지 않았고요. 자, 페인트 성공합니다. 박건희가 이번에는 공격 성공해 주는군요. 지금 김동선 선수가 좀 더 전진 수비에 들어와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이게 한 네. 발만 더 들어왔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정도는 받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조금 아쉬워. 네. 토킹이 투구럭이 떠 있었거든요 지금. 그렇죠. 자, 이번 리시브 괜찮았어요. 김상우 토스 왼쪽 스파이크 성공. 자, 다시 한번 정다운의 공격 성공 이루어지면서 23대 17. 다시 6점 차. 자, 명지대학교 이제 거의 다 2세트 왔습니다. 자, 명지대학교가 2세트를 어떻게 끝낼지, 목포대학교는 이대로 2세트를 내줄지요. 자, 2세트 들어와서 상당히 좋아진 도건우의 서브입니다. 리시브 됐고 석공 들어갑니다. 김세훈. 명지대는 지금 아니 목포대는 지금 예. 지금 리시브가 잘 되면 잘 풀리거든요. 지금 세팅 풀이가 잘 나오고 있는데 리시브가 좀만 불안해지면 지금 네. 여지없이 점수를 잃고 있어요 지금. 자, 이번에 이창준의 서브도 걸렸고요. 리시브가 이 2세트 중반 10점을 넘어서면서 막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네네. 자, 그러면서 이제 명지대학교에 세트 포인트를 내줬습니다. 명지대학교 2세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 정다운 선수의 서브 리시브 됐고 이성찬 그리고 왼쪽 블로킹! 블로킹! 김재람의 블로킹! 세트를 가지고 오는 명지대. 자, 이 세트는 25대 18로 명지대학교가 가지고 옵니다. 자, 1세트 2세트 스코어도 비슷하고 두 팀이 장군 멍군하는 1, 2세트였습니다. 지금 1세트 정반대로 지금 1세트는 리시브가 명지대가 좀 안 좋았거든요. 네. 2세트 들어와서 이제 목포대가 갑자기 10점 이후로부터 저기 리시브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실수가 많이 이어졌네. 지금. 자, 리시브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자, 3세트에서 두 팀의 경기 결과 확인해 보시죠. 잠시 뒤에 중계 이어갑니다. 여기는 명지대학교 자연 캠퍼스입니다. 다시 명지대학교 자연 캠퍼스 체육관입니다. 2018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까지 모집하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 kusf.or.kr로 접속하시면 자세한 정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팀을 꾸려서 러너에 지원하실 수 있는 시간 충분합니다. 이 러너가 되면요. 해외 선진 대학 스포츠 탐방 기회도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또 대학 스포츠 유리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홍보 이벤트를 직접 기획해서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 이벤트 현장, 이 대학 스포츠 말고요. 작년에는 아디다스 크레이지 코트 3대3 농구 대회도 러너가 함께 했었고
NBA 선수 앤드류 위긴스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마케팅 기회, 그런 좋은 기회들이 마련이 돼 있고 또 우리 대학생들이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특강, 미래를 위한 특강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런 워크숍도 있습니다. 네,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해 주시고요. kusf.or.kr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2세트 기록지 보셨잖아요. 2세트는 좀 차이가 있나요? 지금 그렇게 네. 특별하게 나쁘진 않거든요. 지금 목포대도 지금 전체 성공률 57%, 네. 영지대도 59%가 나오는데 지금 리시브 쪽에서 아무래도 좀 그게 영향이 있지 않나 그 생각 때문에. 네. 공격 성공률이 두 팀이 어피스했는데 점수차가 났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리시브인 것 같은데요. 리시브가 또 3세트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받았고 오른쪽 이효성 성공합니다. 이효성의 공격 성공, 2세트의 기운을 3세트 첫 득점까지 끌고 갑니다. 지금 중단 선수의 그 리시브가 너무 좋았죠, 디그가. 예. 예. 자, 저런 멋진 디그가 하나 나오면 자, 팀 분위기도 상당히 좋아지는데요. 디그 하나에 1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왼쪽 또 한 번 디그 나올 뻔했습니다만 이번엔 성공입니다. 이창준. 자, 이창준이 오늘 공격 포인트가 상당히 많네요. 네.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 2세트 합계로 나오지 않아서 자, 일단 계산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롭 리시브 불안했고 자, 그대로 때려봅니다만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찬스 볼 왼쪽 붙었어요. 블로킹 하지만 터치업. 박건희가 잘 밀어내면서 공격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지금 상당히 토스가 많이 불안하고 지금 네트에 거의 붙은 그런 토스를 해줬는데 예. 박건희 선수가 잘 처리를 해줬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터치아웃을 만든 거죠 지금. 자, 그러면서 목포대학교 한 점을 더 가지고 왔고요. 자, 명지대 이블리시브 나쁘지 않았고 백토스 도건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창준 받았고 왼쪽 오픈 다시 때립니다. 박건희 하지만 블로킹 이주호. 지금과 같은 경우는 박건희 선수가 좀 더 멀리 쳐낸다고 생각하고 때렸으면은 됐을 텐데 지금 공이 좀 안 좋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벽에다 그냥 머리 맞고 벽에다 때리네요. 그냥 머리 맞고 때린 네. 거죠 지금. 2대2 동점. 네트에 걸리는 이효성의 서브입니다. 이효성 선수 지금 어깨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죠 지금. 네. 네. 포인트 욕심이 너무 컸어요 지금. 자, 뭐 하나 잘 들어가면 분위기를 확실히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초반이다 네. 보니까 좀 더 분위기를 빨리 끌어 가져가려다 보니까 그랬죠. 자, 그 생각은 목포대 11번 박건희도 네. 똑같았어요. 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양팀 서브가 지금 너무 빨라요. 좀 더 네. 힙스를 부글고 좀 여유를 좀 가진 다음에 그러고 이제 하면은 좋은 그런 서브가 나올 것 같은데. 불안해요 리시브. 여기서 이런 실수가 나오는군요. 이성찬 리베로. 이성찬 리베로하고 지금 박건희 공격수하고 지금 사인이 안 맞았어요 지금. 네. 서로 미루다가 지금 이성찬 리베로가 손을 대긴 했지만은 지금 명지대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먼저 리베로가 가야죠. 그렇죠. 예. 왼쪽. 자, 이번엔 터치아웃이 선언됐고 터치아웃이 선언됐군요. 자, 조금 길었다 싶었는데 네. 자, 선심이 터치아웃 선언을 했습니다. 4대4 다시 동점. 자, 1세트가 중요했고 또 1세트가 중요한 만큼 지금 1세트를 한 세트씩 나눠 가졌기 때문에 이 3세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찬스볼이에요. 왼쪽 붙어서 페이팅 성공합니다. 상당히 재치있는 김동민. 이번에는 뭐 그냥 살짝 공간으로 톡 하고 그냥 놓은 것 같습니다. 보통 시간차 이렇게 들어올 때는 반대쪽, 제 어깨 뒤쪽, 왼쪽 어깨 뒤쪽이 그 자리가 많이 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라이트 앞쪽이 많이 비기 때문에 그쪽으로 페인트를 많이 놓죠. 이제. 그렇습니다. 네. 도건우 때렸는데요.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우 백토스 하지만 여기서 심판 했을 더블 컨택 나왔네요. 김상우 선수의 지금 백토스를 하면서 네. 네. 두 번 맞았죠 지금 더덕하면서. 김상우의 더블 컨택. 자, 목포대 벤치에서 상당히 아쉬워합니다. 5대5 다시 동점. 자, 3세트 초반 양팀이 한치 물러섬도 없습니다. 박건우 리시브 김상우 오면서 왼쪽 성공합니다. 김동민의 스파이크. 6대5
다시 앞서가는 목포대학교. 자, 목포대학교는 전위에 강성래 선수를 투입합니다. 김세훈. 자, 불안해요. 김재남 어렵게 온더 토스 때리는 네오브로케 막아냅니다. 김상우. 자, 김상우가 어려운 거 좋은 블로킹 하나 만들어내면서 7대5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쨌든 리시브 거그 하나면 안 되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떨어진 거 이당용의 루즈 볼 같은 거 때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좀 더 자신 있게 때려줘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불안해 버리면은 내가 때려야 될 타이밍에서 그걸 놓쳐버리거든요. 예. 그럼 여지없이 브루킹 안에 손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때려줘야 돼요, 이단 공격. 자, 목포대학교의 김세훈 선수 서브가 실패됐고요. 명지대학교 정경원의 서브. 김상우. 그리고 이동 공격 살려냈는데요. 이게 그대로 상대편 반대편 사이드 아웃되면서 김동민의 공격 성공. 다시 목포대가 앞서갑니다. 8대 6. 자, 일단은 뭐 어렵게 넘어가는 목포대학교의 공격도 성공하고 목포대가 좀 행운의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예. 자, 리시브 됐고 석권 블러킹 다시 만들어야죠. 어허! 선수들이 보고 있었고 조성현 선수가 빠른 시간에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김재남 네. 선수가 지금 토스를 하고 떨어진 볼 토스를 한 다음에 바로 멈춰서 바로 그 디펜스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바로 그냥 달려나가는 바람에 두 번째 토스를 못했죠. 그랬습니다. 자, 네트 맞고 떨어졌습니다만 잘 받았고 백어택 쳐내기 시도 그대로 나갔습니다. 덕원의 공격 범실. 지금 같은 경우에 좀 더 좀 욕심이 좀 컸네요 지금. 예. 토스가 많이 불안하긴 했지만은 어느 정도 맞춰줘서 터치아웃을 유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10대 6 공격 범실이 나오면서 점수가 오늘 3세트는 이른 시간에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에어블로킹. 이효성 잡혔고 다시 갑니다. 다시 이효성 때리는데요. 또 걸립니다. 그리고 오블로킹 성공. 김상우. 3세트에만 두 개 블로킹 포인트 김상우가 가지고 옵니다. 김상우 선수 지금 브루킹이 너무 좋았고 지금 이상하게 이쪽 코트에서만 오면은 팀이 네. 지금 분위기가 확확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화면 보시는 왼쪽 코트요. 네. 왼쪽 코트가 오늘 명당인가요? 그런가 봐요 지금. 강 서브 들어옵니다. 김동민 서브 잘 받았고 어렵게 넘겼는데요. 어렵죠, 지금. 살려냈어요. 이창준 왼쪽. 자, 어렵게 넘겼는데요. 그대로 나가고 맙니다. 이창준 선수의 지금 2단 토스가 좀 많이 길었어요 지금. 지주 네. 안테나 밖으로 갔죠 지금. 자, 그러면서 도건우 지금 박건희 선수가 처리한다고 해봤는데 나가고 네네네. 말았습니다. 11대 7 넉점 차. 조성현의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현의 서브 뒤에서 이성찬 어렵게 받았고 왼쪽 시간차 성공 박건희. 자, 12대 7이 됐고요. 조금 전에 하셨던 얘기인데 이 오늘은 왼쪽 코트 오면 선수들이 살잖아요. 네네네. 이 선수들이 경기할 때 뭐 그런 징크스가 있어요? 징크스? 전 솔직히 저는 징크스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왜냐 그런 것만은 왠지 신경 쓰이고 뭐 할 때마다 그런 거 눈여겨봐야 될 거고 그런 것 때문에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육관이 딱히 뭐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왠지 이쪽만 들어오면은 선수들이 편한가 보네요. 왼쪽이요. 네. 이게 뭐 아직 체육관 자체가 프로 체육관이 아니다 보니까요. 뭐 빛이나 뭐 여러 영향이 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은 뭐 이경수 해설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리 다르진 않아 보이는데 이번에도 공격 범실, 서브 범실 명지대학교 13대 8입니다. 점수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게 성립되려면 오늘 풀세트까지 가봐야 되는데요. 자, 홈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블로킹 맞고 떨어졌고 살려냈고 다시 때립니다. 이효성 나갔어요. 나갔어요. 블로커 맞지 않고 네트 맞고 나갑니다. 이효성의 공격 범실이 또 나옵니다. 김재남 선수가 좀 자신감 있게 토스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네. 석공이라든지 레프 토스라든지 그런 게 좀 약간씩 좀 불안하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항상 1세트, 3세트 오른쪽 코트에 가서 불안한 양 팀인데 자, 일단 명지대학교가 6점 차 뒤진 상황이 됐고요. 3세트 이제 뭐 3세트 거의 중반을 조금 넘어설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또 명지대가 따라잡지 않으면 좀 따라잡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지금 벌써 점수 차가 6점 차이 나거든요. 그렇지만 또 지금 못 잡을 점수는 아니에요. 지금 네. 지금 들어서 집중을 한다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마음이 또 명지대학교 류중탁 감독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명지는 포기하면 안 돼요. 아직 이르거든요. 지금. 네. 조금 집중해서 한두 점 뭐 따라붙으면 한두 점은 좀 아니니까 한 두 점 이상 따라붙으면 네. 분위기가 또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자, 목포대학교 13번 강성래 서브 잘 받았고 백토스 올라옵니다. 더건의 블로킹 잡혔습니다만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여성! 자, 이번에 그대로 나갔습니다. 아, 그대로 나갔어요. 지금 랠리 상황에서 투스 세타 김재환 선수하고 이여성 선수하고 지금 호흡이 잘 안 맞아요. 네. 지금 이렇게 빠른 상황에서 토스 높이를 어느 정도 어떻게 맞추자 이게 얘기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토스를 미스를 한 건지 아니면 그게 얘기가 잘 안 돼서 이렇게 토스를 네.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잘 안 맞는 건 분명하고요. 네, 하지만 지금 토스가 네. 상당히 낮았거든요. 급한 네. 상황에서 지금. 네, 하지만 이번에는 또 포인트를 명재가 가지고 옵니다. 15-9. 자, 안 좋은 상황으로 명재대가 빨리 털어내야 3세트 점수 차를 좁힐 수 있습니다. 석공! 자, 이번에는 네타치가 나왔네요. 행운의 점수가 나왔네요. 예, 지금. 네. 지금 아무래도 김정은 세타가 토스가 좀 낮아가지고 김정은 센터가 지금 페인트로 넘겼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네타치가 나왔죠. 네. 페인트를 넘기고 나서 네트를 건드렸어요. 16-9 점수가 7점 차로 더 벌어집니다. 자, 목포대는 이 여세를 몰아서 3세트를 확실하게 가지고 와야 될 텐데. 자, 강 서브 리시브 불안해요. 서브가 워낙 좋았습니다. 찬스볼 목포대학교 점수를 더 벌려야 되는데요. 이창준! 아, 이창준 여기서 석공을 또 만들어냅니다. 17-9 상당히 좋아하는 또 학우들의 모습인데요. 목포대학교 보통 큰 공격수가 축구공간에 떠서 때리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패턴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창준 선수가 잘 때려주고 있네요. 아, 이번에는 김보원 선수가 들어와서 서브를 던져봤는데 네트에 아무래도 점수 많았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좀 욕심이 많이 과했네요 지금. 네. 자, 말씀 이창준 선수 잠시 말씀하셨지만 이 백어택이면 백어택, 속공이면 속공 그 리듬이 다른 걸 다 오늘 다 해주고 있어요. 네네. 자, 리시브 불안해요. 직접 공격 머리 맞고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명지대학교 찬스볼 왼쪽 도건우 뒤에서 디그가 됐고 이창준 토스 붙었죠? 붙었어요. 다시 블로킹. 자, 높게 토스 넘어갑니다. 명지대학교 만들어야죠. 백 토스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발이 나왔네요 지금. 자, 곧바로 선을 드는 김세훈 선수입니다. 지금 김세훈 선수가 지금 라이트로 가면서 점프도 하기 전에 네트를 만진 건지 예. 자, 너무 명백했기 때문에 본인이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네. 17-11. 아직은 여유 있는 점수차 목포대. 언더토스 불안해요. 이번엔 넘겨야죠 그냥. 자, 뒤에서 이런 또 행운의 점수가 목포대학교에게 또 처리 너무 잘해줬는데 지금 김성훈 선수가 너무 바빠요. 네, 지금 네. 이성찬 리베로가 좀 더 여유 있게 리시브를 해줘야 되는데 김성훈 선수가 지금 너무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네. 이창준의 강서브 이번엔 리시브 괜찮았고 백토스 자 받았어요. 김상우 네트에 붙는데요. 네트 싸움. 자, 목포대 살립니다. 김상우 왼쪽 때립니다. 블로킹 걸렸고 2단 성공합니다. 김상우의 스파이크. 자, 기회가 와서 김상우가 바로 때리네요. 지금 뭘 해도 되는 지금 목포대 같은데요 지금. 예. 네. 정말 3세트 뭘 해도 됩니다. 네네. 1세트 때도 목포대가 그랬는데 2세트 때 조금 리시버 흔들리는 바람에 많이 흔들리긴 했지만은 지금 네. 3세트 때 지금 다시 찾아왔죠 자기 본인 페이스들을.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오늘 왼쪽 오른쪽 코트에 대한 이 징크스 언제까지 갈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세트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자, 일단은 왼쪽에 오는 팀들이 지금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자, 목포대학교가 다시 8점 차를 만들었고
자, 명지대학교 류중택 감독이 다시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데 이제는 정말 점수차를 좀 더 점수를 먼저 내준다면 명지대학교 3세트 가져오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명지대가 지금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경기력도 그렇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더 분위기를 좀 바꿔줘야 돼요. 자, 3세트를 내주더라도 바꾸고 내주는 거. 네네, 그렇죠. 4세트 충분히 차이가 있잖아요. 충분히 따라간 다음에 패하더라도 지금 세트를 주더라도 충분히 따라가야 되거든요. 지금 포기하면은 다음 세트까지 이어지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창준 선수가 서브에이스를 한번 또 노려봤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이나대 경기에서 서브에이스를 3개나 이창준 선수가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상호 백터스 백어택 이창준 블로킹 터치아웃 블로커 맞고 나갑니다. 네. 스윙이 너무 빨라요. 지금 스윙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브루킹이 조금만 잘못 맞아도 이제 막 튀는 거죠 지금. 자, 이창준 선수의 능력이 오늘 잘 보여지고 있는데요. 빠른 공격 상대 블로커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번에 김세훈 선수의 서브 범실 자신감 있게 좀 때려줘야 되는데 좀 본인 스스로 많이 불안했나 봐요 지금. 네. 자,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서브 범실이 4개째거든요. 1학년 선수다 보니까 또 잘 될 때는 또 너무 잘 되는데 안 될 아무래도 때도... 점프 서브를 때리다 보니까 보통 플루타 서브보다는 성공 확률이 적다 보니까 좀 그게 많이 불안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번 공격은 블로킹 맞고 아웃입니다. 21대 13 점수가 다시 8점 차가 됐고 목포대학교는 3세트 가지고 오는 마지막 점수 25점까지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창준 선수가 지금 서브를 때리라고 지금 주문을 넣어주고 있어요 지금. 네. 김동률 선수한테. 자, 이창준 선수가 또 코트에서는 또 주장 역할을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점수가 좀 벌어졌을 때 또 많은 주문을 또 해주는 이창준 선수고요. 자, 명지대학교는 13번 이주호 선수가 나갔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조성현 선수의 서브가 이어집니다. 김상우 왼쪽 시간차 쳐내기 성공합니다. 다시 한번 김보원 공격 포인트 22대 14. 김상우 세터가 지금 톱솔 잘 만들어주고 있네요 지금. 네. 지금 명지대가 좀 서브를 강하게 때려줘서 그 리시브를 흔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미흡해지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점수차가 크다고 하고 지금 경기력이 많이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좀 서브에 대한 불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반면 지금 목포대는 점수차가 벌어졌다고 서브를 강하게 때리고 있죠 지금 반대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강 서브 들어왔어요. 하지만 리시브 좋았고 김상우 가운데서 블러커가 없었습니다. 김보은 다시 한번 공격 포인트. 이성찬 리베로가 지금 리시브를 잘해줬네요 지금. 네. 자, 그리고 또 저 가운데 블로커들이 없으면 공격수는 때리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23대 15가 됐습니다. 아, 불안해요 리시브. 정다운 높게 올렸고 자 붙어줬는데요 블로킹 뒤에서 받았고 2단 넘깁니다. 이창준 다시 김상우 왼쪽으로 쳐내기 성공하는군요. 김보원은 지금 한 4개 연속 지금 공격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데요. 3, 4개 정도. 자, 김보원의 공격 포인트 성공하면서 세트 포인트에 올라서는 목포대학교입니다. 3세트 가져오기까지 한 점이 남아있는 목포대. 강성래가 다시 서브를 넣었습니다. 아, 서브에이스! 그리고 3세트 가지고 오는 목포대학교입니다. 3세트는 25대 15 점수가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마지막에 뭐 집중할 수가 없었네요 명지대는. 명지대가 지금 집중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자, 4세트는 정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명지대. 그리고 여전히 뭐 또 목포대도 당연하죠. 네, 풀세트까지 가면 안 되니까요 목포대 입장에서는요. 자, 경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잠시 뒤에 확인하시죠. 4세트에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명지대학교 자연 캠퍼스입니다.
다시 명지대학교 자연 캠퍼스 체육관입니다. 2018 쿠스코 유 스포츠 마케팅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네. 러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까지 모집하고 있고요. kusf.5r.kr로 접속하셔서 자세한 사항 알아보시고 스포츠 마케팅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3세트 이야기하고 4세트로 넘어가죠. 기록지를 받았는데 깜짝 놀라는 수치가 하나 나왔어요. 네, 지금 명지대 지금 공격 성공률이 14% 나왔거든요. 네. 지금 상당히 지금 거의 포인트를 못 냈다고도 생각이 그렇죠. 되고 있고 반면에 지금 목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67%가 나오고 있어요. 점점 공격 성공률이 네. 좋아지고 있는 목포대입니다. 목포대는 지금 공격 성공률이 좋아지고 있는데 반면에 명지대는 예. 성공률이 너무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 14%라면 나머지 포인트는 뭐 상대 범실로 가지고 그렇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예. 아니잖아요. 자, 명지대학교가 3세트 물론 저희가 오늘 지금 우스갯소리로 왼쪽 코트 오면 잘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른쪽 코트 가서 너무 많이 떨어졌던 명지대학교의 공격 성공률인데요. 자, 왼쪽 코트로 왔습니다. 명지대학교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자, 목포대학교가 그 징크스를 깨고 이번 세트를 마지막 세트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제 두 팀의 4세트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명지대는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고요. 자, 집중해야 되는 명지대. 그리고 목포대는 자, 이번 세트에서 마무리해야 또 승점에도 차이가 나잖아요. 자, 승점 3점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승점을 5세트까지 가면 승점은 나눠 가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리그가 길다 보니까 지금 포인트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네. 명지대 입장에서는 한 마지막 파이널까지 가서 1점으로 따야지 나중에 그 경기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죠. 지금 목포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3점만 따고 올라가야 되겠죠. 지금. 그렇죠. 병원우 때려놓네요. 네타치가 나왔네요. 지금 네타치. 아, 네타치가 나왔군요. 네. 터치아웃이 아니라 네타치입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포인트 명지대 3세트 시작, 4세트 시작합니다. 이효성의 서브. 자, 명지대 마지막 세트에 몰려 있어요. 이효성 서브. 자, 상당히 뚝 떨어지는 공 불안한 리시브. 이걸 넘겼는데요. 찬스 볼. 불안해요. 너무 이거는 명지대 실책이네요. 지금 목포대에서 입장에선 지금 행운 점수가 포인트가 나온 거죠. 지금 목포대가 지금 리시브가 좀 또 불안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에 반해서 지금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 지금 세팅이 제대로 안 되고 넘기기도 힘들었고 네. 네. 찬스볼이었는데 네. 자, 이번 리시브 괜찮았어요. 김재남 왼쪽 밀어줬고 공격하지만 뒤에서 받았습니다. 디구 좋았어요. 지금 다시 백어택 뒤에서 또 받아냅니다. 김재남 언더토스 왼쪽에서 때렸는데 블로킹 밀리지 않는 목포대. 강성래 선수의 블로킹 포인트. 자, 이 명지대가 3세트 한번 강하게 달려붙었는데 블로킹으로 한번 지금 이런 랠리 네. 상황에서 지금 포인트가 나왔어야 되는데 좀 그게 좀 아쉽네요 지금. 그렇죠. 네. 반면에 목포대는 블로킹으로 가지고 왔어요. 네. 하지만 쉽게 서브 몸치를 한 점을 내주고 많은 목포대 2대 2 동점. 자, 4세트입니다. 자, 운명의 4세트가 될 수 있을지. 배성근의 서브. 자, 불안해요. 자, 판단을 조금 늦게 했던 것 같아요. 자, 붙었는데요. 2차, 또 행운의 득점. 오늘 목포대가 행운이 너무 많이 따라요. 네. 지금 이효성 선수가 충분히 받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김재남 선수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효성 선수가 받고 김재남 선수가 지금 토스로 마무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 좀 아쉬운 명지대 상황이 나왔고 이번에도 제대로 강하게 때리지 못했습니다. 체스볼. 자, 뒤에서 이창준 넘기지 못합니다. 사인이 안 맞았어요, 지금. 예. 지금 이창준 선수가 지금 파이프 공격을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네. 네. 자, 그러면서 3대 3. 4세트 초반도 일단은 같이 두 팀이 가고 있습니다. 도건우의 서브. 살짝 넘어왔고. 자, 이번에 밀어넣기. 다시 김재남 넘깁니다. 만들어야 되는 목포대. 이번에 백토스. 이번에 페인팅. 2단 넘어왔어요. 살려야죠. 자, 끝나지 않았고요. 다시 넘어왔습니다. 언더토스. 자, 이번에도 뒤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자, 블로킹. 하지만 여기서 네터치가 나왔네요. 네터치예요. 네터치. 네. 조정현 선수 지금
속공 공격이 선포공 하고 속공 토스가 좀 붙었거든요. 네. 때리면서 네트까지 같이 때린 거죠 지금. 명지대학교 11번 조성현 선수의 네터치 범실. 자 랠리에서 목포대학교가 점수를 가지고 옵니다. 아 서브에이스 리시브가 불안했어요. 정다운이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서브가 약간 들어오면서 좀 짧게 떨어졌거든요. 빠르게. 네. 그럴 때는 이제 빨리 그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받아줬어야 되는데 한 발도 못 움직이지 못하고 받았어요. 김보원의 서브 이번엔 길게 왼쪽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서브 리시브를 실패했던 정다운 이번엔 공격 포인트를 성공하면서 조금 전 실수를 만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분도 업이 되죠 지금. 예. 네. 업 시켜야 돼요 지금. 그렇죠. 명지대는. 네. 한 점 뒤져 있습니다. 자 리시브 조금 짧았는데요. 김동민 쳐내기. 자 받아냈어요. 디그 됐고 그리고 때립니다 이 여성. 자 김동민 2단. 자 그대로 넘어가죠. 찬스 볼 명지대 만들어야 됩니다. 왼쪽 다시 이 여성 성공. 이효성의 공격 포인트요. 동점입니다. 5대5. 이효성 선수의 공격도 좋았지만 지금 도건우 선수의 지금 불킥 맞고 안으로 들어오는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수비를 지금 잘해줘가지고 예. 지금 그, 저런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명지대가 분위기를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석공! 아 이번에 살려내나요? 하지만 김재난 선수의 지금 더블 컨택이 나왔죠? 예. 더블 컨택이 선언됐습니다. 몸에 먼저 맞고 나서 네트에 붙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걸 한 번 더 건드렸거든 지금. 그랬군요. 네. 자 그러면서 목포대학교가 한 점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5대 6 한 점 앞서게 되는 목포대학교. 자 불안한 리시브 왼쪽 때립니다 이효성 처리기. 자 이효성이 정말 잘 처리해 줬습니다. 그렇죠. 네. 직선으로 잘 처리해 줬네요 지금. 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6대 6 동점 다시 갑니다. 명지대학교 11번 조성현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4학년 선수입니다. 서브 잘 들어갔고 리시브도 나쁘지 않았어요. 자, 하지만 호흡 맞지 않았고 이게 그대로 나가고 맙니다. 공격 범실 목포대학교 명지대학교 한 점 앞서가는 점수 역전에 성공합니다. 지금 노림수는 좋았거든요 지금. 네. 지금 세타 가면에도 라이트 수비가 전진수비 상황에서 지금 뒤에가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페인트를 길게 놨는데 좀 약간 아쉽네요 지금. 네, 살짝 벗어났어요. 네. 계속되는 조성현의 서브였고요. 자 이번에도 밀어넣기 뒤에서 디그가 됐고 2단으로 넘깁니다. 자 목포대 2단 패스페이팅 성공합니다. 자 이번에 조금 공이 길었다 싶었는데 박건희 선수가 도건희 선수. 도건우 선수가 아, 지금 도건우 선수였군요. 2단 토스를 하면서 예. 지금 수비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2단 토스를 하면서 넘어갔거든요 지금. 예. 네. 자 도건우 선수가 넘어간 공을 목포대 박건희 선수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다시 동점 7대 7. 자 네트마크 넘어왔고요. 김재나 왼쪽 여성 블로킹 성공하는 목포대학교. 김재나 선수가 지금 예. 시간차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지금 박건희 선수가 잘 보고선 안쪽까지 블로킹 참여를 잘해줬네요. 박건희 선수의 블로킹. 목포대학교가 재역전합니다. 자 4세트는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두 팀의 10점 전의 상황인데요. 서브 범실 투수가 좀 낮았어요 지금. 네 김동민의 서브 범실입니다. 네 다시 동점 8대 8. 명지대학교 김재남의 서브. 석동으로 길었어요. 토스가 좀 낮아가지고 지금 예. 김세훈 선수 때리기가 좀 했는데 지금 자 지금 선심 그리고 부심을 부르는 주심인데요. 자 뭐 터치아웃인지 아닌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심판 판정을 한번 보죠. 아 심판 판정은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아, 노터치죠 지금. 지금같이 토스가 예. 낮으면은 차라리 페인트를 넘겨줬어야 되는데 지금 박건희 선수가 지금 세타를 보고 있네요 지금. 네. 자 공격수 하다가 세타로 들어온 박건희인데요. 자 이번에는
또다시 공격 범실 레터치인 것 같은데요. 네. 이창준 선수의 범실 10대 8이 됐고 점수 두 점차 뒤지게 될 목포대학교. 작전시간 요청하는 목포대학교의 최정원 코치입니다. 박건희 선수가 지금 세타도 공격수고 하고 지금 바쁘네요. 네. 바빠. 그렇습니다. 네. 한 세트는 세터로 들어갈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네네네. 진짜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들어왔네요. 네. 근데 이 선수 입장에서 저렇게 세터 포지션, 아까 전에 공격수만 해도 이 속공을 뛰는 전위 포지션과 뭐 윙 스파이커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다고 했는데 세터와 공격수 오간 건 더 어머니 다르죠 이제. 네. 네. 지금 명지대학교 농구팀 감독님이세요. 조성훈 감독님이 여기 또 와서 또 지켜보고 계시네요. 자, 명지대학교 농구팀, 명지대학교 배구팀, 또 같은 학교 농구팀 배구팀은 경쟁자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한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학교 내선 경쟁자, 그리고 학교 밖에서는 한편인데요. 자, 아이벌의 공격 성공, 이창준! 대각선으로 뽑아냈습니다. 아무래도 타부가 우승을 하고 하면은 약간 시샘 좀 나죠. 그렇긴 하죠. 네. 자, 같이 잘 되면 좋은데. 그렇죠. 근데 한 부만 너무 잘 나가면 한 분은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학교에서 지원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군요. 자, 이번에 왼쪽에서 공격합니다. 블록킹 맞고 목포대 안쪽으로 떨어졌고 이창준의 토스 붙었는데요. 천액이 성공. 지금 공격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천액이 잘해줬어요 지금. 예, 김보원 네. 선수가 3세트부터 좀 보이기 시작했는데 잘 때려주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서 지금 10대 10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4세트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데요. 네팀 맞고 어렵게 넘어갔고 김재남 백토스 도건우 뒤에서 봤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왼쪽이 창조 블로킹. 자, 이번에 멋진 블로킹, 중요한 블로킹 배성균. 박건희 선수 지금 토스가 좀 많이 불안하긴 하네요. 지금 2단, 예. 어차피 2단 토스면은 공격선에 편하게 줄만도 한데 지금 토스가 좀. 자, 이번에도 그냥 넘어갔고요. 때립니다 정다운. 다시 김보원 마무리합니다. 오, 김보원 선수가 지금 처리 잘해줬어요. 예. 지금 공격이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그렇죠. 어려운 공격이 좋네 지금. 자, 이렇게 되면 김보원 선수의 기록을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3점 득점 3세트에 그리고 50%에 지금 목포대 김상우 예. 세타가 다시 들어왔네요. 박건희 그렇죠. 나가고 살짝 이 불안하다는 걸 벤치에서 느꼈어요. 직접 그렇죠. 공격.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지금 예. 2대1로 목포대가 이기고 있거든요. 이런 지금 중요한 상황에서 모험하긴 좀 힘들죠. 그렇죠. 네. 네. 자, 아무리 세타가 한 명밖에 없어도요. 자, 그리고 직접 공격이 나오면서 목포대가 다시 한 점 앞서갑니다. 김재남 백터스 도건우 올라옵니다. 도건우 성공하네요. 아, 이거는 좀 나가는 공이 아니었나요? 네, 하지만 도건우 선수가 공격 성공하면서 12대 12 다시 동점을 만듭니다. 자, 이제 뭐 전혀 물러서지 않겠다는 양팀의 의지가 4세트에는 정말 막상막합니다. 그렇죠. 지금 4세트고 지금 2대1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 어느 한 세트는 지금 제일 중요하다 생각되거든요 지금. 네. 하지만 서브 범실 배성근. 자, 조금 전에 공격 잘 해놓고요. 그렇죠. 중요할 때 서브 범실을 하나 기록합니다. 이창준의 서브. 아니, 지금 불안합니다. 왼쪽 오픈 공격 블로커가 떠 있는데요. 그대로 나갔습니다. 정다운의 공격 범실. 목포대학교가 14득점, 명지대학교가 12점, 2점 차로 도망갑니다. 자, 이창준 다시 서브인데요. 이번엔 시브 괜찮았고 백터스 도건 올라옵니다. 그대로 나갔어요.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좀 더 토스를 좀 살려줬어야 되는데 네. 너무 빨리 떨어졌죠 지금. 12대 15 순식간에 목포대학교가 석점차 리드를 가지고 왔고요. 명지대학교의 류중택 감독 작전 시간을 안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세타가 지금 토스가 좀 불안할 때는 공격수들이 빨리 더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네. 아직 지금 그 토스에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 순식간에 이 집중력을 잃으면 석점 넉점 금방이거든요. 그럼요 지금. 예. 네. 자, 12대 12 팽팽하게 맞섰던 점수가 지금 석점 차가 됐고요. 또 명지대는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4세트 중간을 좀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명지대에서 지금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자, 명지대는 어떻게든 풀세트까지 가야 되고요. 목포대학교는 기왕이면 기왕 이길 거 승점 3점을 가지고 오면서 승리하고 싶은 목포대. 이창준의 서브가 계속 이어집니다. 백토스 도건우 쳐내기 성공. 이번엔 도건우의 공격이 통했습니다. 쳐내기를 잘해줬네요 지금. 네. 도건우가 이번에 잘해줬고요. 강성래 손 맞고 나갑니다. 13대 15. 도건우가 서브를 준비하는데요. 자, 명지대학교는 이제 모든 게 하나하나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서브 좋아요. 서브 에이스 도건우. 이성찬 리베르가 네. 지금 짧은 서브에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모습이 몇 번 나왔어요. 네. 네. 그럴 때는 한 발짝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네. 지금 계속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번엔 길게. 왼쪽 스파이크! 김동민! 김동민의 공격 성공. 16대 14, 14대 16. 자, 다시 목포대가 두 점차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김보은의 서브였고요. 김재남 시간차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단 김동민 가운데서 때렸는데요. 오, 들어갔어요. 공격 성공. 아, 지금 네. 명지대에서 지금 부킹을 떴나요? 지금 네. 거의 지금 그 어택 라인 뒤쪽까지 지금 공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지금 때리기 어려운 공을 지금 가운데서 잘 때려줬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성공하면서 목포대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질 텐데 명지대 끊어내야 되죠. 그렇죠. 정다운. 보통 저렇게 공이 떨어져 있으면은 지금 어려운 공이었지만은 상대 팀이 찬스로 넘길 걸 생각하고서 브루킹 안 뜨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잘못 맞았다가 이제 맞고 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수비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격을 워낙 잘해줬네요 지금. 자, 이성찬 리베로의 리시브가 불안했고 3단 언더토스로 넘깁니다. 찬스볼 왼쪽 이여성 브로킹 맞고 떨어집니다. 다시 때려야죠. 김재남 다시 이여성으로 넘기지 못합니다. 15대 18. 아, 명지대 찬스볼이 계속 왔는데 네, 김재남 선수도 지금 토스가 많이 길었어요 지금. 네. 심적으로 지금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 고비를 넘겨야 되는 명지대학교인데요. 넘기지 못하면 오늘 경기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남 왼쪽 오픈. 이번엔 안고 떨어집니다. 이어성 공격 성공. 지금 토스를 자신 있게 해줬네요 지금. 네.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재남 선수가 자신 있을 땐 자신 있는데 네. 없을 땐 없어요. 들쭉날쭉합니다. 지금 한숨 확 쉬고 있네 지금. 자,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는 김재남이고요. 조성현 선수의 서브입니다. 안정된 리시브 석공! 포인트 가지고 옵니다. 김채훈. 지금 배구 경기가 지금 세타가 가장 뭐 먼저 나가서 이끌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세타들이 뭐든지 관장을 하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든지 지금 좀 안 풀리면은 여러 옆에 있는 사람 같이 힘들어지니까. 네. 어찌됐건 세터 노름이라는 얘기 흔한 그렇죠. 말이고 네. 뭐 상투적인 말이지만 사실이거든요. 네. 브로킹! 이창준! 아, 20점 고지를 목포대학교가 먼저 올라섭니다. 이창준 선수 지금 끝까지 분위기 좋게 가고 있어요 지금. 예. 아, 이창준의 상당히 좋은 블로킹이 하나 나오면서 결정적입니다. 16대 20 넉점 차. 명지대학교 류중탁 감독 작전 시간을 한 번 더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4점 차이긴 하지만은 명지대 지금 분위기가 너무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네. 분위기를 좀 바꿔서 다시 차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럴 만한 여건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뭔가 반전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필요한데 이번 네네. 작전 시간을 그 반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류중탁 감독입니다. 자, 이거 명지대학교 자연 캠퍼스. 상당히 이 경기장이 지금 춥기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이 또 이불을 덮기도 하고요. 무릎 담요를 덮고 있기도 하고 이제 마스크를 하고 계시는데 선수들만큼은 지금 더울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예. 아주 열기가 뜨겁게 이 쌀쌀함을 이겨내고 있는 선수들의 플레이. 목포대학교가 넉 점 앞서 있습니다. 김전함
다시 한번 이효성 성공합니다. 자, 어려운 상황에서 이효성 선수가 공격 포인트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좀 어려운 공격을 해줬죠 지금. 네. 17-20. 김재남 선수 지금 토스를 하면서 자꾸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어차피 본인 손에서 떠나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자꾸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짤리시 불안했고 직접 공격 하지만 다시 넘어와서 받았고요. 이창준 때리면서 성공합니다. 어떻게 때려도 오늘 거의 다 성공하는 이창준. 성공률이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예. 지금 뭐 저희한테 합산된 성공률이 오고 있진 않지만 60% 이상은 계속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천혜기 씨도 성공합니다. 이창준 선수 3세트 3개 때려가지고 네. 포인트 다 냈네요. 100% 나왔네. 100% 3세트 100% 2세트 75% 가 아니라 75% 아니라 75% 4개 중에 3개 네. 2세트도 75%고요 네. 1세트 67%입니다 자 이번엔 걸립니다. 하지만 아 안고 떨어졌나요? 안고 떨어졌죠 지금. 예. 김보원 선수의 공격 성공. 자 이렇게 되면 18-22 목포대학교가 승리로 조금씩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지대학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점수차 목포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나갔어요. 자 19-22 서브 범실 김세훈. 서브 범실이에요. 자 명지대학교 마지막 쫓아갈 수 있는 기회인데요. 배성근. 자 모든 포인트가 하나하나 소중한 명지대. 25점 긴데요. 시간차 블로킹 받아냈고 다시 오른쪽에서 이창준 성공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또다시 포인트로 만들어주면서 이창준 선수 오늘 어떻게 예. 주셨는데 포인트 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예. 지금 지금도 되게 업돼 있어요 지금. 23-19 두 점 남아 있습니다. 도건우 때립니다. 성공. 자 도건우도 제 역할을 해주면서 명지대도 20점까지 쫓아왔습니다. 자 명지대는 24점을 내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도건우의 서브. 안전하게 서브 들어갔고요. 원핸드 터스 하지만 여기서 범실입니다. 자 세터 김상우 선수의 범실을 지적하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21-23. 자 21-23이면 아직까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 알 수 없어요. 끝까지 봐야 됩니다. 명지대 입장에서 지금 포기하면 안 되고요. 지금 네. 어차피 2점 서로 2점씩 남았거든요. 2점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포대학교에서도 충분히 잡힐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최정원 코치가 다시 한번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지금 23-21 그리고 세트 스코어는 2-1 목포대가 앞서고 있고 4세트 점수도 앞서고 있습니다만 자 명지대학교가 이 두 포인트를 따라잡고 5세트까지 갈 수 있을지요. 목포대학교가 이번 세트에서 경기를 끝낼 수 있을지. 지금 서브 중요하죠 지금. 예. 도건의 서브 리시브 괜찮았고요. 다시 왼쪽 성공합니다. 왼쪽에서 공격 성공 김동민. 김동민 선수가 받고 때렸죠 지금. 자 이렇게 되면서 매치 포인트예요. 21-24 매치 포인트에 올라선 목포대학교. 자 목포대학교 매치 포인트 서브 김동원이 준비하고 있고요. 안전한 서브 김재남 때립니다. 정다운 성공. 정다운의 공격 포인트 하지만 매치 포인트는 계속 이어집니다. 24-22 정다운의 서브. 목포대학교는 하나가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끝낼 수 있을지 명지대학교가 따라가야 되는데요. 정다운의 서브. 서브 좋았어요 지금. 자 석공 살려냈는데요. 그 다음에 받아줄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 끝납니다. 목포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이번 시즌 맞대결은 이번 시즌도 목포대학교가 명지대학교를 잡으면서 시즌 첫 승부와 함께 지난 시즌에 이겼던 그 승리의 기운을 다시 이어갑니다. 김성규 선수 지금 디그가 좋았는데 좀 예. 옆에서 도와주질 않았네요 지금. 그렇죠. 이런 장면이 오늘 명지대 아쉽게도 몇 예. 개가 있었어요. 자체 범실이 예. 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자 그런 장면들을 명지대학교가 조금만 더 잘 가져갔다면
이 좀 더 좋은 경기, 좀 더 접전인 경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행운들 그리고 그런 조그만의 아쉬움들이 조금 많았던 명지대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하지만 그래도 명지대학교 지난 경기보다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렇죠. 지금 지난 경기보다는 오늘 약간의 그 세트하고의 그 공격수하고 차이가 조금 나긴 했지만은 네. 그래도 나쁜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게 또 명지대학교는 아쉽게 시즌 3패가 됐고 목포대학교는 시즌 첫 승을 기록하게 됐고요. 자, 목포대학교는 이 최정원 감독 체제 최정원 코치가 지금 이렇게 팀을 이끌고 있는데 목포대학교도 역시 지난 두 경기보다 더 좋아지면서 앞으로 또 목포대학교의 돌풍을 좀 예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포대 오늘 같은 경기를 한다면은 앞으로도 이 경기에도 지금 기대를 많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이 네. 이창준 선수요. 이창준 선수가 좀 잘 때려준다면은 충분히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경기를 거의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네. 이창준 선수였는데, 자 이창준 선수가 이 계속해서 오늘 뭐 체력도 떨어지는 모습도 없었고요. 네네네, 마지막까지 잘 때려줬죠. 네. 예. 자, 이런 모습을 강팀과의 경기에서도 계속 보여준다면 물론 이창준 선수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강팀들 좀 껄끄러운 그런 상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창준 선수가 지금 공격 타법이 빠른 스윙에서 빠른 템포에서 때리고 있거든요. 예. 그게 브루킹에서 손만 좀 잘못 들어오다 보면은 막고 네. 튀는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또 목포대학교 승리를 거뒀는데 목포대학교 승장을 안 만나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목포대학교의 승장 지금 최정원 코치와 인터뷰를 저희가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승장 인터뷰 그리고 수훈 선수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여기는 자연 캠퍼스입니다. 저는 작은 거부터 포토샵 다루는 거나 영상 다루는 거 같은 거 원래는 제가 어디서 해봤겠어요. 팀플 같은 거에도 항상 체육학과에 선수 출신입니다. 자료 조사 해서 줄래요? 이렇게 하면 아 네 이러고 찾아서 보내는 것만 했지. 이거는 다 같은 생각 아니야? 학교 안에서 팀플 하면은 교양에서 과 말하잖아. 저 체육대 학생입니다. 그러면 너무 싫었어. 애들이 막 싫어하는 눈치. 아니, 기대를 안 해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우리 과랑 같이 하지 말래 팀플 교양에서. 또 사람들 만나면서 인맥 넓어진 게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알게 돼서 저는 인규 오빠랑 공모전도 나가가지고 우리 상도 탔어요. 이건 자랑할 만하다 근데. 그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는 거에서도 좋은 의미를 줄 수 있지. 이건 다 똑같아. 워크숍이었어. 역시 워크숍이었지. 러너가 120명이잖아. 근데 솔직히 우리 팀밖에 잘 몰랐어. 그 전까지. 그지. 그러니까 알아도 한 얼굴 정도 알고 몇 마디 하고 그랬는데 워크숍 딱 갔다 오고 나서는 막 되게 많이 알게 됐어. 워크숍이 러너한테는 가장 좋은 거였어. 그렇지, 그렇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많이 배웠잖아. 맞아. 특강 같은 것도 들으면 진짜 배우러 갔지. 우리 영상 제작하는 게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 맨 처음에 영상 어떻게 찍고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배우고 어떻게 마케팅적으로 하는지도 배우고. 근데 원식이 형이 또 한 경기 했었지. 예, 네 여주인공이었어요. 맞아. 우리 커플이었지. 같은 팀이었어.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성민영. 어째 혜택은 되게 많았잖아. 그 막 네. 아디다스 그거 아디다스 본사가 온 것도 있었고 앤드류 위긴스 왔을 때 맞아. 내가 NBA 내가 NBA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위긴스가 좀 재밌었어요. 맨 처음에 공항 올 때부터 가서 막 기자단 같이 취재하고 와서 다른 거 사인회 같은 거 행사할 때도 가서 찍고 경기 크레딧 코트 할 때도 이벤트 형식으로 가서 하고 후스프 마케팅 러너를 할 수 있음에 그런 걸 또 해봤지. 그렇지. 그러니까 언제 이게 아니었어. 2018 쿠스프 대학 배구 유리그 오늘 목포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맞대결 재밌게 보셨죠? 오늘 승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안고 만날 목포대학교의 코치 최정원 코치와 함께합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오늘 승리 소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팀을 이기려고 네, 준비를 많이 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기쁘게 생각하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더 많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부족한 점이 많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오늘 많이 부족했나요? 이겼는데도 부족한 게 있나요? 네. 아, 뭐 제 중요할 때 범실 같은 것도 있고 저희가 훈련하면서 이렇게 약속했던 것들이 좀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다음 시합 때는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두 경기를 봤을 때 이 새로운 세터와 선수들의 호흡이 조금 아쉬웠는데 네. 오늘은 세트를 내준 세트 빼고요. 나머지 세트에서 정말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을 특별히 좀 준비를 했는지, 주문을 했는지. 네, 저희 팀 세터가 이제 올해 첫 경기를 뛰면서 저희 선수들하고 공격수하고 처음 호흡을 맞췄는데 첫 경기 두 번째 경기는 좀 호흡이 안 맞아서 좀 연습했던 것도 안 나오고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네, 그 저희 팀 세터가 좀 잘 맞춰줘서 네, 열심히 해줘서 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또 공격이 좀 잘 됐는데 특히 또 이창준 선수가 네. 오늘 많이 보였어요. 네. 이창준 선수 컨디션이 계속 좋은 건가요? 체력도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팀 어떻게 보면 이제 주 공격수로 주포로 볼 수 있는데 네. 앞으로 지금 이창준 공격수보다도 다른 공격수들도 다 이렇게 저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 이기는데 가장 많은 공헌을 했다. 감독님이 뽑는, 코치님이 뽑는 수훈 선수가 있다면요? 네, 김상우 세터를 뽑고 싶습니다. 김상우 세터가 네 잘 안 되고 제 저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좀 이겨낸 거거든요. 극복해낸 거기 때문에 이 선수한테 칭찬을 해주고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승장 최정원 코치를 만나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수훈 선수로 네. 선정해 주신 네. 우리 김상우 세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김상우 선수가 들어오는데 저희는 옆에 와 있군요. 네. 가까이 오세요. 자, 김상우 선수보다 다른 선수가 더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감독님은 네. 김상우 선수를 뽑았어요. 네, 그 어려움 어떻게 이겨내셨기에 이렇게 수훈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까? 경기대학교랑 인하대학교랑 경기를 하는데 호흡이 잘 안 맞아서 계속 선수들이랑 노력을 계속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코치 선생님이 저를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누구랑 호흡이 그렇게 안 맞았나요? 제가 학교를 옮기고 나서 이렇게 훈련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안 맞았다 생각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안 맞았는데 그래도 오늘 좀 잘 맞았잖아요. 네. 그래도 좀 포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맞춰갈까, 누구랑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만 좀 이야기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후배들한테 센터가 1학년이다 보니까 그 저한테 불편한 것도 있으니까 제가 먼저 다가가서 후배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훈련 때 맞춰 보니까 지금 경기 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후배들을 먼저 공략하셨군요. 네. 자, 오늘 경기 수훈 선수가 됐고 또 앞으로도 목포대학교가 잘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창준 선수의 공격도 필요하지만 김상우 세터의 활약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의 목표나 뭐 어떤 각오 같은 거 이야기해 주시고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목표가 6강에 드는 게 목표이고요. 앞으로 계속 호흡을 맞춰가면서 분위기 끌어올려서 좋은 경기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포대학교의 좋은 경기 기대하고요. 또 김상우 선수의 활약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목포대학교의 김상우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목포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 함께하셨는데요. 이 비슷한 팀들, 반드시 이겨야 되는 팀들의 대결. 이런 경기에서 승리하기가 참 힘들 텐데 오늘 목포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아무래도 목포대가 지금 2패 뒤에 1승을 했거든요. 2패 뒤에 1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본 것처럼 뭐 김상우 세타가 이 전 경기에서 많이 흔들렸어요. 많이 흔들렸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래도 안전적인 토스를 해주고 그에 이창준 선수가 공격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앞으로의 경기에도 오늘 같은 똑같은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인터뷰 하나만 말씀 하나만 드리고 끝내기로 했는데 네. 명지대 얘기만 좀 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명지대 아무래도 오늘 좀 이 전 경기도 홍대하고 할 때 3-2로 졌거든요.
역전에서 졌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같은 경기도 좀 자신감 있게 달려들었으면 좀 더 좋은 경기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됐는데 좀 위축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좀 더 이걸 탈피해가지고 다음 경기에 좋은 모습 보여주면은 충분히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목포대학교와 명지대 경기 저희 마지막 인터뷰와 그리고 마지막 관전 평까지 이렇게 들었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학배구 리그는 다음 주 한 주 쉬고요.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목포대학교의 승리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렇게 중계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말씀의 이경수 해설위원 아나운서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